네, 페트롤 전복 민선 8기 단체장들에게 듣는 지역의 미래. 이번에는 부안군 권익현 군수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권익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과 부안 군민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부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 K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안군수 권익현입니다. 민선 7기에 이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부안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4년 동안 새로운 부안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 예산 4년 연속 5천억 원 시대를 열어 부안 발전의 기틀을 자곡자곡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뿌려진 씨앗을 잘 가꾸고 길러서 부안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민선 7기 4년을 잘 이끌어 오셨고, 이제 민선 8기 1년을 보내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14개 시장 군수 가운데 가장 바쁜 단체장이 부안 권익현 군수님이 아닐까 싶은데, 연일 일단 과찬의 뭐, 예, 말씀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보리 분주로 바쁘시잖아요. 또 새만금에 관련된 일들이 또 많은 곳 중에 하는 곳이 부안이고요. 어떠세요,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요즘 새만금이 아니 잼버리가 예. 많이 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준비를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고요. 우리 군은 우리 군의 역할을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이제 거의 확정이 된것 같아요. 잼버리에 참가하는 국가는 154개국, 인원은 4,320명 정도로 4만 4만 3천. 예. 3,020명 정도, 200명 정도로 확정이 됐고요.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영국, 약 4만 5천, 아, 4,500명. 예. 그리고 아프리카 가봉이 이제 5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한국은 4,0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부안군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 그이 스카우트들이 왔을 때이 과정 활동이거든요. 영예 다시 고정 말해서 활동 있죠. 예 예. 체험 활동. 네. 그 이제 과정 활동에는 영내와 영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내는 이제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예. 영유는 이제 부안군과 14개 우리 전라북도 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건데, 예. 특히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영유 과정 활동 14개를 만들었고요. 예.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예. 대표적인 것만 부안 영상 테마파크에서는 전통 문화 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궁이나 씨름, 한복 체험 등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 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직소천, 부안댐 밑에 있는 직소천은 이제 수상 과정 활동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카누나 패들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다음에 곰소 젓갈 발효 식품 센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젓갈을 활용해서 김치 담그기 체험을 지금 진행할까 하고 있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 잼버리 영지와 부안 읍내를 연결하는 이제 셔틀 버스를 운영해서 부안에서 부안의 야시장이라든가 부안 문화재 야행 예. 이런 곳을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좀 찾아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14개의 영예 과정 활동까지 꼼꼼히 준비하면서 부안 관광을, 예, 부안 명소를 알리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직위가 주체가 되고, 이제 지자체 기초에서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부안을 알리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안전성 문제도 우리 군수님 뭐 누구보다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예. 지금 그 안전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올 여름 폭염, 폭우, 그렇죠. 그리고 해충 문제거든요. 예. 예, 폭염과 폭우인데, 폭우는 지금 그 영내 문제는 조직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고요. 예. 이제 해충 문제는 지금 영내와 영유로 나눠서, 영내는 조직에서, 영유는 우리 부안군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지속적으로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그 수돗물 공급이거든요. 네. 부안 댐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좀 개화 배수지를 만들고 있고요. 약98% 공정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곧 지금 어제부터인가 해서 이제 한번 시범 저 통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정활동장 그렇죠. 잘 만들어서 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일단 뭐 잼버리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잘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부지 활용 방안은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잼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예. 방구에서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포스트 잼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새만금 개발청에서 한번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일부가 들어오는 걸로 발표한 바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그래요. 아하.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그동안에 이제 교육 위상도 좀 높이고 또 지역 인구도 좀 늘려서 우리가 지금 지난 5월 달에 예. 5만 명이 무너졌거든요. 5만 명 네네.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또 일부는 또 기업 유치도 해서 포스트 잼버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트 잼버리의 부안. 아울러서 이제 새만금 배우도시로서 새만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2021년 새만금 개발청에서 최종 수립한 새만금 기본 계획에 보면은 새만금 제기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에는 유발 인구수가 약 7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이 중에 이제 새만금 내부에 27만 명, 새만금 외부에 43만 명 이렇게 지금 배분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43만 명 중에서 25만 명을 외부 배분 목표로 지금 설정돼 있는데 이 인구를 어떻게든지 우리는 부안으로 유입해서 나. 부안의 인구도 늘리고 또 부안으로 유입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안에다 배후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배후 도시 만들기에 가장 좋고 또 환경이 좋은 곳이 바로 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안 새만금과 접해 있는 개화와 하서 지역 중 일부를 배후 도시로 만들어서 인구 유입에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닙니다. 이 부안의 관광 명소들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받았습니다. 희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5월 18일 날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우리 부안군이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2017년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고요. 예. 그 결과가 드디어 이제 나타났죠. 그럼 이제 5월 적격과 18일 예. 날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이 의미는 부안군의 지질이나 생태 자원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어디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우리가 서해안 지질공원 세계 지질공원이 32곳이 있는데 그중에 어휴. 부안군이 19군데거든요. 예.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채석강, 적벽강, 모항, 또 솔섬, 다음에 유천지 청자 도요지도 있고요. 예. 선개폭포, 직속폭포, 그렇네요. 울금바위, 또 아이고. 유도까지 갑니다. 예. 유배 공룡알 화석, 또 대월 습곡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잼버리하고 새만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이제 볼수 있기에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계 지질공원이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세계 지질공원 탐방센터 이제 가칭입니다. 또는 커뮤니티 센터를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국가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이외에 민선 8기 부안 구정 핵심 사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전해 주시죠. 먼저 우리는 민자유치 1조 원 달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소와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선도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푸드플랜, 농수축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농민의 소득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포스트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 반을 지속 가능한 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 1년의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전 민선 7기 4년과 함께 연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민선 8기 성과를 말씀하신다면요. 민선 8기 성과는 지금 우리가 민선 7기 최초 공약이 제 최초 공약이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었거든요. 예. 지금 체육관을 완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2등급을 받은 곳이 우리 부안군이고요. 아, 예. 또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부안군 군수님, 다른 뭐 이제 군단위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형편이긴 합니다만 부안도 역시 인구 감소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인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6월 말 예. 기준에서 약 4만 9,817명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만 명이 좀 무너져서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는 5만 명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과거에 보니까 한때 많을 때는 17만 명 이상의 군민이 66년에 야. 17만 5천 명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줄어든 상황이군요. 예. 그러면 인구 유입을 위해서 부안군만의 어떤 정책을 좀 모색하고 계시다면요?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일자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조 원, 민자유치 1조 원씩 되고요.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국제학교 유치죠.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우리 부안군의 교육 위상도 높이고 또 인구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예. 이제 세 번째는 푸드플랜입니다. 푸드플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농수축산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소득을 월 150만 원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이상 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청년 정책. 청년 지금 농수산대가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데 그 청년들이 사실 부안을 오고 싶어도 부안에 이제 많은 집가가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해탕 석산 부지를 우리가 정부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일정 부분 인큐베이팅 할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자리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교육 예. 관련해서 부안군의 교육 여건 좀 달라지고 있는 점이 있어서요. 이 부분 또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근농 인재 육성 재단에서 지급하는 반값 등록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017년에 최초로 아마 전국 최초로 했을 겁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만 반값 등록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이제 1학년이 2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전학년입니까? 제 전학년 전학기. 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는 약한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예. 20억 정도 줘서 우리 전학년 전학기 학생들을 다 반값 등록을 주려고 하고 그총 있고요. 학생이 몇명 정도로 됩니까? 그러면 12억 정도가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 예상은 한 1,500명 정도 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전학년을 반값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마디는요. 부모님이 3년 이상만 부안에 거주하면 자녀는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입니다. 부안으로 오십시오. 생거부안, 부안이 단순히 뭐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까지, 복지까지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교육 관련된 반값 등록금 지원금은 전국에서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생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출생 얘기로 좀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또 보육, 육아를 하기 위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육 환경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육 환경도 지금 영유아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어린이집이 폐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작년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줄포면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원해서 줄포 진서 보안을 우리가 남부안권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영유아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올해 우리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 개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변산에도 좀 어린이집이 폐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변산 초등 교육청과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공모사업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은 전북에서 우리가 부안군 최초로 지금 공모사업에 뛰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변산초에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나 도서관,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시설들을 교육청과 우리 군이 같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뭐 관광부터 또 여러 가지 국책국책한 사업들부터 또 장애인 정책, 노인 정책, 대학생을 위한 청년 정책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아마 꼼꼼한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는 곳, 살기 좋은 부안, 그래서 부안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군수님의 목소리에서 전해집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 군수님 남은 임기 각오도 듣겠고요. 우리 또 부안군으로 많이들 오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노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가요. 제가 민선 7기 2018년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1255개 했었어요. 근데 이 노인 일자리 우리가 아니 올해 3,300개 정도로 배 이상을 늘려놨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우리 부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뭐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과 폭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우리 부안에 폭우로 인해서 콩농사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최대한 올해 풍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안 군민 여러분께서 올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는 해를 우리가 노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부안은 지는 해도 봅니다만 떠오르는 부안의 모습을 우리 군수님과 함께 우리 많은 군민들 또 행정의 공무원분들 함께 하시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안군의 권익현 군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